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MZ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오늘은 이 HP 흡수 모드 유령 모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캐릭터들이 전부 다 유령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아이, 오우, 포커 얼굴 없는 거 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전설 브롤러 모두가 유령이 되어 출격합니다. 우리 또 슈파이크 상향을 먹었었죠? 전설 브롤러들이 조금씩 그 상향을 먹고 있어요. 아, 샌디는 또 너프를 먹었고 확실히 사기긴 사기였나봐 샌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유령이 된 전설 브롤러들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이 맵에서 잘 활약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슈파이크 출격하자. 렛츠 고! 역시 점수가 꽤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MG가 없네요. 와, 이거 전설 블러도 싹 다 유령된 거 보소. 저는 한 방만 좀 잘 맞추면 되는데. 야, 잠깐만, 여기에서 크로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약간 독댐 주는 애라. 오케이. 커트. 오 마이 갓! 좋았어! 오! 얘 브롤러 잡으면은 체력이 풀로 회복이 되네. 라브볼 화하이!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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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일단은 유령 휴파이크 한 방으로 굉장히 세서 이 맵에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다음 전설 등장해주세요. 후! 아까 보니까 독댐이 계속 들어가서 짤짤이로 회복하기 굉장히 좋은 브롤러일 것 같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렛츠고! 왼쪽에 진 있고 양각만 좀 조심하면서 견제. 지금 약한 먹잇감 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셉니다. 짤짜리 짤짜리. 아, 양각노노 생각해보니까 템이 개사기일 것 같은데? 회복 있잖아 쟤. 템이 너무 사기일 것 같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시점에서 힐이 넘사벽이거든요 저게.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약한 먹을까 발동시키자 슬슬. 회복. 자, 차 뭐가 더 아픈데 어째. 좋아, 많이 아프지? 자, 이거 그냥 갖다 붙어요. 붙어. 어, 잠깐만, 나 위험하다. 뭐야, 쇼다운이요? 아, 이득 너무 깝이네. 일단 펜 핵사기인 것 같은데? 펜 한 번만 해볼까? 8비트네. 두두두두두두. 어, 좋아, 좋아. 무빙. 일로와봐. 이리와. 아야. 아다다다다. 야, 이거 불뚝 하나 죽는다. 나이스! 풀 체력 회복. 자, 이제 궁극기 깔았거든요? 좋아, 좋아. 100씩 다는데 조금씩 더 차요. 들어와. 파워 차 이거 너무 많이 나네. 야, 근데 오늘 계속 왜 이득만 하냐? 다음 전설 입장해주세요, 레온씨. 은신치유. 이거 체력 회복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아니, 초당 무려 1000HP를 회복한다는데. 안 죽는 거 아니야, 궁극기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자, 팝콘 리커 먼저 견제해주고요. 일단은 궁극기를 채우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아야. 잡아야 돼. 오케이. 풀체력 회복해주고. 제발 궁극기 한 번만 써보자. 자, 왜 이렇게 세? 오 마이 갓! 자, 레온씨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오케이, 발리인데 얘는 그냥 붙어가지고 팰게요. 아, 이거 진짜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생겼네.
얘 발레도 괜찮은데 이 맵이? 얘 이따 하나 잡아야 돼. 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살았다. 살았다. 은신추 한 번만. 은신추 한 번만. 은신치유. 은신치유 제발 한 번만 써볼게. 은신치유 한 번만 써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자, 일단은 공격을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공격이 맞으면 답이 없어. 자, 그리고 딸피를 노려야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혔어. 정말 피지컬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겠어요. 자, 과연 됐다. 은신치유 쳤다. 여기에서 은신치유 타면은 과연 피가 회복이 얼마나 될까요? 250피 차네? 그래도 꽤 많이 차는데? 이 정도면? 바다다! 오케이. 궁극기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사기 브롤러 맞습니다. 유지력이 넘사벽이야. 얘네들 이제 슬슬 아플 텐데. 자, 궁극기만 채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진짜 무조건 이겨요. 젠장. 제발. 왜 이렇게 못하냐. 자, 팸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팸이 좋긴 좋나봐요. 뭐야, 이번엔 또 팸파티네? 예? 딸피 노리자. 여기서 위험할 때 은신치유 한번 쓰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오케이. 됐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노! 제발 한 방만 더. 딸피 죽어라. 와, 은신치유 까다롭네요. 이거 내 공격은 다 맞추면서 상대편 공격은 피해야 돼가지고 피지컬이 정말 중요한, 그리고 딸피를 무조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전설 입장해 주시죠. 샌디씨 너프 먹고 얼마나 안 좋아지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점수가 낮으니까 또 이번에는 저거판이네요. 이거 완전 진짜 샌디 상의원 느낌인데? 혐오스럽다 진짜. 혐오스러워. MJ 이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극혐이네요. 사거리는 길고 길어. 이게 얘는 붙어줘야 돼. 가까이 붙어줘야 돼. 잡고, 오케이. 하이. 더블 킬. 하나, 둘, 트리플 킬. 오, 야, 샌디가. 자, MJ 공략법은 진짜 아예 근접하는 게 답이네요. 거리 벌어지면 답 없어요. 딱 붙어야 돼. 이거 봐. 이러면 답 없다니까. 공격 맞으면은 뒤로 빼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앞으로 붙어줘야겠네. 자, 상점에 치유의 바람이 있는데 이게 250씩 차거든요? 이거는 과연 얼마나 찰지 볼게요. 자, 치유의 바람을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궁극기가 있으면은 유지력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해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MG가 있잖아요. 완전 샌디 상의호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거든요? 이거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 잡고. 피가 62밖에 안 찬다. 오히려 더 깎이네 이러면은. 어찌됐든. 아, 나이스! 붙으면 내가 이긴다 이 말이야. 어? 둘 다 죽어라. 이거 진짜 느려지네. 궁극 깔리면. 자, 들어와봐요. 너 양각이야? 응, 양각이야. 일로와. 이게 맞...
엠즈 개사계각 잡혔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설, 사전설이 과연 이 유령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의 결론, 엠즈 짱짱맨